건강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축복을 수난하십다 시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일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 생하신 일을 보십시오. 오늘 찬양 계속 찬양만 들으면 좋겠다 싶어요.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정말 한 가사 한 가사도 은혜되고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또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1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전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카톡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어, 당신께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다리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자기 인생의 트닝 포인트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시간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도 셋째날 수요일 날 후대 25를 응답을 위해서 묵상 운동으로 인도를 받으라 후대들이 정말로 2 5의 응답을 위해서. 묵상운동으로 도전하라 말씀을 받고 나서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딱 붙잡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아. 내가 교회와 주의종들과 후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집에서 새벽 기도 한다고 했지만은 이제는 묵상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직접 교회에 참여해서 함께 새벽 기도에 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결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딱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 특별세빛기도회 기한 중에 아침에 메시지 받고 나서 또 산업현장에서 어, 제자들과 함께 포럼하는데 그게 또 산업성교의 문들도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또 마지막 날 특별세빛기도회 금요일을 마치고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그동안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던 한 분이 너무나 갈급해서 답을 달라고 요청해 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게 되고 다락방이 열렸습니다라고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것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버릴 수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내일부터 후대 25를 위한 응답을 위한 우리 랩런터들 중심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진짜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에 말씀 한번 받을 때에 그말씀 아, 참 좋다. 이렇게 각인 딱 되어지면은 그게 뿌리 내려주고 그게 체질되어지고, 어떠면 평생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랩런터로 자라게 됩니다. 또, 기도하면서 우리 랩런터들이, 하나님 원해 주시면 안될 일이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 랩런터들이 진짜 기도하니까 행복하다라는 부분들을 딱 체험하게 되면 그한 번인데, 그게 그 아이에게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영적 선미수로 쓰게 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의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생각하시고 후대들 중심한 특별 새벽기도회지만은 모두가 우리의 자녀입니다. 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정말로 영적인 사실에 대한 시스템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하나 준비되어지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교회 나와서 기도 응원해주시,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부더이에서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 있다면 함께 유튜브로 들어가서 기도에 참여하셔서 정말로 후대이시고 응답을 위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귀한 말씀과 기도에 새로운 영적인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도록 모두가 함께 인도받아 주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한 주간 월요일 출발해서 금요일까지 저는 인도네시아 마라도라는 섬에 우리 연결된 신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라,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면서 신옥,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그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후원하는데 한번또가보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3주년 개교 기념 예배와 함께 우리 모든 신학생들 또 그게 연결된 많은 제자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와 300여 명, 신학생들이 한 40명, 온라인으로 들어온 인원이 한 60명 해서 컨퍼런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제가 참석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은 정말로 나의 생애가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참 제자를 남기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게 신학생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신학생들은 사실은 인도네시아 만 2천여 개나 되는 섬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가할 전도자들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 받았고 신학교가 생기기 전에도 같이 순회하면서 그게 이분들이 따라붙으면서 훈련소에 계속 인도를 받았고 그런 가운데 신학교가 세워지면서 그 신학교 주 강사들이 진짜 제자들로 말미암아 강사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또한 제자를 세워나가는 기중한 현장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부끄럽다라는 마음과 함께. 남은 생에 정말로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참 제자가 되어지고 참 제자를 남기는 삶이 다가 아닌가 이런 마음들 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무나 또 은혜 가운데 자린도 받고 와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어. 바울이 안타깝게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 모든 것이 충분하고 완전한 것 아니냐? 뭔가 모자란 것처럼 왜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기웃거리느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보낸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은 고르스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정말 모자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뭔가 내가 해야 될 부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문제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실은 바르게 진단해야 되는데 이런 창색이 3장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환경이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성교 현장을 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빠진 부분을 보면 안 돼요. 그게 근본이 뭔가를 봐야 정확한 답을 줄수 있는 것이고, 정확한 답을 붙잡아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우리 땅 위에 계속 일어날까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고 그 문제 진단은 창세기 3장인데 진단을 원인을 잘 모르니까 답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 레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열어야 되는데 두 가지 눈을 열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는 어려움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이라는 거. 그게 그에 대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은 이눈 하나 열리면은 모든 응답들을 다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닙니까? 이게 각인되어지고 이게 뿌리내려지고 이게 체질 되라고 사실은 성경은 한 가지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결론적으로 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가지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다라는 것 그런데 골로세 교회는 자꾸 쏟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자라지 않는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처럼 물론 게으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게 집중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누려지는 만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주인 삼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지면 나와 나의 현장과 모든 현장, 사람, 모든 세상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될 때에 나도 바뀌어지고 현장도 바뀌어지고 사람들도 살아나는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다했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알면은,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말씀했죠. 그걸 바리새인들이 듣고, 아니 도대체 네가몇 살인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께 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실제로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때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불신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면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하나님을 만나도록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에 머물지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봐요 그 풍성함을 내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누리면은 모든 것이 정거거리가 되어가지고 정인으로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그게 매여가지고 정인으로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세상 살리는 정인이 안 되어지고 시큰 열심히 하고 세상에신분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안다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르대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은 우리에게 세상의 영을 거두고 가시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주셨다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온 영을 주셨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해서. 만나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말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그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의 한 번뿐인 생애를 축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 보면 3절에 바로 그리스도 모든 지혜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의 축복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말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짜 성령의 인도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허감의 역사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했어요. 왜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허감 속에 그게 실족하지 말고성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나 아기를 주의로는 축원합니다. 정말로 성령 축만 받게 되면 그게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데요. 잘못된 것으로 각인된 체질들 옛날 것으로 각인된 우리의 체질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무능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그 무능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비밀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그것 가지고 세상을 나갈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자는 것 모든 우리 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걸음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모든 것들을 기도 속에서 인도 받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늦은 것 같지만은 늦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없이 뭔가 한다면은 그게 빠른 것 같지만은 미안합니다만 빠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난 동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 절에 그 안에 모든 지식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지식이 무엇입니까? 창세의3장 어, 결국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약속. 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한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이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오게 되었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가 사실은 간단한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왜 갈수록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악한 사단은 미안합니다마는 처음에만 활동한 것이 아라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무엇을 활동하느냐 창세의 3장으로 말하면 아마 인생을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결국 사단으로 말미암아 지옥 배경 가운데 빠지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주와 지옥 배경과 사단의 역사 속에 모든 인생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삼저주라 하죠. 우리 인간에게 창세의3장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저주가 있는데 그게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상은 우리 인간이 잘 살려야 잘살 수도 없고요. 뭔가 축복을 받으려야 축복받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장세 6장에 보면 결국은 인간이 어려우니까 어디에 빠지느냐. 모든 종교와 삼단체가 결국 내필임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필임 체험터로 하면서 모든 문화들을 내필임 문화로 만들고 문화가 내필임 문화니까 그게 문화되어지니까 돈이 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또 내필임 경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이 지금도 우리 현장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렸는데 바벨탑 무너뜨리면서 언어를 혼잡케 하고 결국 인생의 성공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해결할 수 있나요? 정치인이, 돈이, 뭔가 박사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해결할 수 있나요? 안 해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의 진정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지식입니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라면은 그게 참된 지식이죠. 그러나 세상의 것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지식입니다. 최고의 지식이에요. 가장 고상한 지식.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다 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보화가 들어있다 했습니다 보화는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사람을 살리는 제자를 보화라 합니다 사람입니다 보화는 물질이 보화가 아니고요 결국 그리스도의 은약을 가진 은약 가진 한 사람 그가 바로 보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마태온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했죠 너를 복주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게. 무슨 말입니까? 참된 은약 가진 한 사람이 보아입니다. 전도와 성교의 은약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이 바로 보아라는. 사람 그래서 마태음 아니, 마태음 4장 1 9절말씀 했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살리고 세자 삼는 한 사람이 바로 보아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마가오문 3장 14절에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기신을 내어준 근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진짜 참된 보아는 뭐냐? 전도와 성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둠과 캄팜이 모든 만민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으니까 일어나서 빛만 바라면 모든 보화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말씀했어. 진짜 일어나서 빛을 바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된다면 모든 보화가 여러분에게 달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고 모든 지식이고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을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가치를 아는 자가 됩니다. 가치를 아는 자가.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믿었다는 말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찬양 가운데 일어나셨던 것처럼 다윗의 가장 어려운 때의 고백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쳐 다니는데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비록 쫓기는 신세이고 어떤 어려운 상황인 들이지만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는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잘 되는 것 보고 부루하게 되어 있고, 세상 따라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에게 붙잡혀져야,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가치가 붙잡혀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백이면 백, 세상 다 따라가요. 명예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요, 분위기 따라가고요.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세상 신부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식은 세상 신부름면서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로 딱 붙잡혀지기를 바랍니다. 어,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했다. 아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체감 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모세는 거절했다 했지. 왜 거절했느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즐거워하고 지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하들보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의 모든 보하들보다큰더큰 재물로 큰 여긴 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모를 당하는 것. 그게 애국의 모든 도아들과 더큰 재물로 이르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나 더 좋은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와치게 되면은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상 주시는 이심이 최고의 가치로 붙잡혀졌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오직 그것만 붙잡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수모당하는 것을 더 절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가치와 비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곤두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죽습니까?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빠듯빠듯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최고의 가치와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 붙잡혀지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 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만회를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서 요셉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요. 사실은 요셉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최고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진 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축복을 못 누리면 가장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가치임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느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냐. 유일한 이름이에요. 뭐의 유일한 이름이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이름이고, 우리의 재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이름이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름이 그리스도이니 다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알면은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최고의 가치고 가치로 붙잡혀지게 돼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은 완전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고백했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작정했다 했어. 여러분 이 최고의 복음의 가치를 붙잡았던 사람들이 히브리 11장의 사람. 이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붙잡았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이에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복음을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됨을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36절 37절에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자라도 이야기하면 36절, 37절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어떤 이들은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목, 어, 결국은 토부로 켜이고 시험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가 연수의가죽을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란과 확대를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어음을 받아도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리토가 주인 되니까 그 어떤 고난도 영향을 주지 못했어. 그리토가 주인 되니까. 갈라라야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그리토와 함께 십자가에 목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토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말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늘이두 가지 싸움이 있어. 내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의 영적 싸움이 우리에 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진다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진다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 요 이해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할 수 있느냐? 그리도가 내게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리도가 주인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그것도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주인에게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도가 주인되면 나도, 남도, 현장도, 세상도 전하고 살리게 됩니다. 말씀을 겠습니다보고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 속에서 다 살리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걸음 걸음 다 일어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나을 수 없는 사랑 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들을 찾아 누림으로 한시대의 복음의 가치를 더 높이고 그리스가 도 주인됨을 나타내며, 우리의 모든 현장의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주의 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을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